안녕하세요. 저는 마에다 히로입니다. 1995년 참부모님으로부터 국제합동 축복결혼으로 남편 신승하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아들 5명, 딸 6명, 11명의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셋째 딸 신기우입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옆에서 엄마를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남편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는 저 부모님에게 손자 보여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정말 애들에게 미안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았죠.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해서 동생들을 돌봐야 될 때도 많았고 용돈도 다른 친구들과 달리 넉넉하게 주지 못했고 간식이나 옷도 만족하게 주지 못했었어요. 저도 엄마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애들은 말 안 해도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많이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방일에 역할을 나눠서 불만 많아도 자기 하루 일을 잘 해왔고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들 정말 착하게 살아왔던 것을 정말 고맙고 그 애들이 있기에 제가 정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축복식 행사가 있을 때 참부모님께서 오래간만에 한국에 귀국하셨을 때 세계 사람들이 위해 전선 들으시는 그 운세를 이 한국에 있을 때 이럴 때 첫날 밤에 가지면 어떠냐고 하는 남편이 있어서 지금 자녀 축복이 이렇게 하늘이 주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남편은 애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애들이 못 먹고 못 살게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어떻게든 일하려고 해왔던 것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일이었고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만의 공간과 시간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방에 여럿이서 자는데 잠자리가 좁아서 불편한 점도 있고 성격이 서로 각각 달라서 충돌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왜 대가족에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동생들을 많이 낳으시면서 몸이 약해지시고 힘드셨을 텐데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희 가족보다 자녀님들을 많이 낳으시고 몸이 약해지시고 아프셔도 세계 사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참 아버님과 함께 열심히 정성 들이시는 참 어머님이 떠올라서 저는 정말 대단하는 생각과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애들이 기업, 단체, 재단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너희들 거서 이 나라, 이 사회에 돌려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커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